일단 수사 형태 성분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꼭지점에 2의 1승이 온다. 그럼 요 밑에 2의 2승, 3승, 4승, 5승 중에서 4, 2의 제곱, 4합시다. 4랑 32랑 그 다음에 8이랑 16이랑,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이면 이 둘의 조합은 가능한 거잖아.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는 4가 오면은 안 되겠죠. 다 곱해도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8이 오면 마찬가지로 2랑 32랑 4랑 16이랑. 그 다음에 16은 안 되고, 32가 오게 되면 2랑 16이랑 4랑 8이랑. 이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고, 도형을 만들고, 도형을 만들고. 그래서 꼭지점에 올수 있는 것들은 일단 세 가지가 가능하고, 각각의 경우에서 얘들을 이 사각형에다 나열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색칠된 부분에서 위에서 쳐다봤을 때, 원순자라고 다르게 여기 색칠이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서 4를 먼저 나열을 해보자. 4를 어디에 보낼까? 뭐 왼쪽 안, 요, 뭐 여기 기준이라면 4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거 결정하는 게두 가지다.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 여기에 4가 왔다면 여기는 32가 오는 거니까. 그럴 때4 옆에 8이 올지 16이 올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되어서, 위에 꼭지점을 결정했더니 네 가지가 되더라. 근데 꼭지점 세 가지니까 총, 12가지다. 그 다음에, 꼭지점 정하고 돌리는. 꼭지점 결정이 오지. 그 다음에, 색질이 있으니까, 그냥 원순열이 아니라, 2 곱하기 3팩이지 않을까? 바닥면만 보면, 바닥면에서, 여기에 지금 검정이 색칠되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잖아. 이거 위에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냥 사각형 원순열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요쪽이냐, 요쪽이냐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저 밑에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색칠이 저렇게 돼 있어요. 뭐가? 약간 이거 이게 다르잖아요. 처음에 앉을 때. 근데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는 이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의자가 이 식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모서리 앉는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여기에 사람이 앉는다, 숫자를 놓는다,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사람이 오른쪽은 주황색, 왼쪽은 흰색이냐, 여기 앉아서 왼쪽은 주황색, 오른쪽 흰색이냐가 구별이 돼야 되니까 여기 2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이 의미죠. 여기냐, 여기냐가 요두 가지. 그래서 여기를 놨을 때 주황색 기준으로, 같은 색을, 우리 색이 지금 흑백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 주황색이다 치면 이두 가지가 주황색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 그럼 나머지가 반대편 주황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요 부분이 8, 16이냐, 16이냐, 8이냐를 결정하는 거. 요 부분이 빠지면 안 되겠죠. 6, 5, 30, 60분의 12, 5분의 1.